아왜 난리예요 그래. 아유 보통은 50대가 흥분하는데 여기는 왜 그러는 거야. 여러분 다 직장 다니세요? 직장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봐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뭔가 일을 하고 싶은데 일거리를 못 찾아서 이렇게 방에서 굴러 프리댄서 손 들어봐요. 자 우리 모두 다 일과 다 연관 있게 살고 있잖아요. 아직 일을 찾지 못해서 잠시 웅크리고 있건 현재 열심히 일을 하건 어쨌든 우리는 평생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일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직장 생활 잘하고 행복과 성공을 어우르게 만들 수 있는 그 스펙을 제가 오늘 여러분께 공개할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 와서. 뭔가 다른 분이 한 분이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유령이라고 봤어요? 네! 소지섭. 아니 소지섭이 아니라고 소지섭이. 소지섭을 배신한 남자. 그죠? 어. 저도 여기 오신 분들처럼 김미경 강사님의 아주 열렬한 팬입니다. 지난번에 스타 특강 쇼를 보고 네. 앙코르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와서 선생님 말씀 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나이 20살 이하는 다 모성애가 발동하고 30대에는 약간 이모 같은 마음이 발동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모라 그래도 되나? 엄마 하기는 조금 이 상태가 그런다. 하루에 여러분 문자에 쓰는 시간 몇 시간? 1시간, 2시간 정도 써요? 자, 그러면 SNS에 들어가갖고 뭐 답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 하는데 몇 시간? 하루에 몇 시간인지 더해봐요. 자, 그 다음에 TV 시청하는데 몇 시간? 응? TV 시청하는데 몇 시간? 오케이, 좋았어요. 그 다음에 웹서핑하고 메일 체크하고 뭐 이러는데 몇 시간? 여러분, 자, 그러면 다 더하면 몇 시간? 거의 하루에 심한 사람은 5시간, 6시간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35시간을 우리가 다 이런 데다 쓰고 있어. 아침에 회사 나가서 일하는 시간은 8시간, 9시간, 10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고 잠자는 시간 빼고 생각 하나도 안 하지. 여러분 한번 봐요. 얼마나 나쁜 습관을 갖고 있나. 만약에 우리가 웹서핑하러 들어갔어. 사장님이 자료에 쓴다고 열정에 대한 여러 가지 논점들을 찾아갖고 오라 그랬어.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기 시작했다. 근데 찾아보다가 보니까 막 옆에서 막 핫한 게 막 반짝거려. 이거 뭐야. 그 15일 만에 5kg 감량. 그래갖고 거기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분명히 열정으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엄한 다이어트에서 내가 죽어 있어. 이런 일이 보통으로 벌어져요. 그리고 나서 그걸 찾고 나서 내가 왜 여기 있지? 그러고 있는데 페이스북이니 뭐니에 또 막 친구들이 들어와서 그래 좋아요 막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올려놓은 글에 사람들이 좋아요를 5개 빨리 안 올렸어. 너무 외로워하자. 아씨 나는 왜 좋아요가 5개야? 막 짜증나면서 더 깜짝 놀라는 글을 올려야지 이러고 막 이런 거 하고 우리가요 생각다운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살아요. 이렇게 질질 끌려다녀요. 내가 꼭 필요한 생각 있잖아요. 내가 영어를 해야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서 내년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하루에 한 시간씩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무조건 성공해.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원장님 어쩜 그렇게 강의를 잘하세요? 어떻게 하면 강의 잘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내가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일 중요한 거 생각하라고. 내 입은 내 생각의 출구에 불과해요.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에디슨은 전구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가 머릿속으로 팍 들어온 건 3분에 불과했어요. 전구를 만드는 데까지 걸린 생각은 얼마요? 거의 7년 동안 전구만 24시간 생각했어요. 다 그래요. 상대성 이론 머릿속으로 아인슈타인에게 들어오는 데까지 몇 초 안 걸렸어요. 상대성 이론 완성시키는데 15년 동안 그 생각만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뭐가 센지 아세요? IQ가 센 게 아니라 뭐가 세다고? 생각 체력이 있어요. 생각도 체력이 있다고요. 한번 생각한 거 죽을 때까지 끝까지 생각하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 체력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성공한 모든 자는 생각 체력이 너무 강해. 그래서 생각 체력이 너무 강하면 미치기도 해요. 여러분 미칠 생각은 하지 마라. 그건 안 돼. 그러나 중요한 거 문자에 TV에 웹서핑에 돌아다니다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멀리서 죽어가는 짓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그 생각을 쉬지 않고 하루에 한 시간씩 규칙적으로 계속하면 그 일은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생각 장소가 있어야 돼요. 생각 장소 어디가 제일 좋을까? 그냥 늘 규칙적인 그 장소가 있어. 어디가 좋을까? 화장실 좋다. 화장실. 근데 화장실은 너무 짧아 물리적으로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 규칙적으로 가장 시간이 많이 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지하철 아니에요. 출퇴근 버스 아니에요. 여기 혹시 꼭 그 차를 몰고 나가서 낮 시간에 영업하는 데 필요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차를 몰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다 차를 버릴 것. 차를 타면은 잔상과 느낌과 반응밖에 없다. 야, 왜 껴들어? 야, 왜 껴들어? 야, 그래서 이거 못 껴들게 해야지. 한참 생각해야 될 여러분 나이엔 지하철과 버스가 최고다. 지하철에 딱 타잖아요. 막 주위가 시끄러워. 주위가 시끄러워도 어때요? 내 생각을 하게 되면 음소거 장치 되는 거 느껴봤어요? 골똘히 생각하면 주위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 그게 생각자라는 사람이에요. 1분 1초 내로 생각의 그 방으로 탁 들어가요. 음소거 장치로 쏙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지하철 안을 활용해보세요. 그래서 절대로 차 갖고 다니지 말아요. 알았죠? 다 생각 센 사람이 되세요. 우리 회사에도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알아요? 진짜 웃긴데? 자료 찾아오라 그러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 3시간 만에 와. 다 찾았대. 생각 체력이 얼마나 약하면 그걸 3일 동안 지속적으로 자료를 못 참고 3시간 만에 찾아서 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걔가. 찾아온다? 어떤 애는 자료 찾아와. 그럼 어딜 가는지 아세요? 국립도서관에 가갖고 인터넷에 절대로 안 나오는 자기 생각으로 생각한 자료를 찾아갖고 와. 이 친구는 무조건 내가 키워주지. 아까 3시간 만에 찾아오네. 어디서 찾아온지 알아요? 예, 다 지식인한테 물어본겨. 제가 늘 얘기해요. 나는 있잖아, 네이버 이하 애들은 상대하기 싫어. 우리 회사 직원 정도 되면 적어도 네이버 이상이어야 되지 않니? 포탈에서 찾을 수 있는 지식은 나도 찾을 수 있어. 내가 왜 너를 통해서 찾아? 너 포탈 이상이어야 돼. 어떻게 포탈 사이트 이하가 회사를 들어와서 견디려고 그러니? 나가. 여러분,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포탈 사이트 이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거기에 있는 지식을 융합해서 나답게 생각해야 되지 않아요? 그게 생각 체력 아니에요? 그것도 없는 사람이 왜 회사 들어가요? 그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내 생각으로 인생을 버텨내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머리를 믿으세요. 여러분이 포탈 사이트보다 100배 난 사람이야. 그래야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손을 이렇게 막어. 다 이렇게 해봐. 앞으로 이렇게 절대 쓰지 마. 이거 쓰지 말고 뭐 쓰라고? 이거 써. 이거. 어? 이거 써야 돼. 이거 쓰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아무짝에 소용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인터넷에서 찾아온 자료는 6시간 후에 누군가는 더 찾을 수 있는 자료죠. 그죠? 그건 어때? 전혀 경쟁력이 안 되지. 그까짓 게 무슨 경쟁력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적어도 나는 포탈 사이트보다 나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꾸준히 하시면서 생각 체력을 길려나가십시오. 자, 여러분. 하루 경영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루 경영. 뭐냐면 하루를 내가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365번의 습관으로 누적되고 그 습관이 누적되게 돼서 10년 후에 내가 나를 바라보면 어때요? 내가 깜짝 놀라는 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경쟁력이 어디에 달려있다? 바로 그 하루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혹시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 한 적 있어요? 엄마 시간 난 너무 아까워. 하루가 아까워서 미치겠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집 딸은요, 시간이 아까운 줄을 모른다? 아주 시간을 물 쓰듯이 쓰고 있어. 어떤지 아세요? 1시까지 자요. 일요일에 1시까지 자. 이유는 분명해요. 어제 밤 3시에 잤다는 거지. 일요일에 1시에 일어나갖고, 그러고 나서 테레비를 본다. 테레비 보다가 씻는 것도 느리게 씻어. 막 이렇게 씻고, 이렇게 씻고, 천천히 씻고, 화장도 막 눈썹 붙이는데 5만 년 걸리고. 그러다 보면요, 1시에 일어났는데 5시에 홍대로 나가야 돼. 그러면 어때? 나가서 5시에 친구를 만나고, 영화 한 편 보고 놀고 나면은 도로 3시야, 새벽. 클럽에서 두 번만 튕겨주면 3시래. 저도요, 대학 다닐 땐 되게 철없었어요. 내 하루가 아까운 줄 몰랐어. 그래서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썼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떻게 되게요? 내가 꿈이 생긴 이후에 시간이 아까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언제였었냐면 제가 강의하면서. 강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원래 사우나 좋아해요. 근데 사우나 가서 들어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시간을 이렇게 쓰자. 그래서 3-in-1, 2-in-1 기법을 쓰기 시작했어요. 같은 시간 안에 3개 이상 집어넣기. 사우나를 할 때 있잖아. 그렇게 시간이 안 간다. 그래서 한 여자만 째려보지. 저 여자 나간 다음에 나간다. 근데 그 여자가 너무 일찍 나가버리면 나도 나가야 돼.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그래갖고 내가 생각했어. 아,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뭐였냐면은 책을 한번 들고 들어갔어요, 사우나로.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책이 다 떨어지는 거야. 너무 아까워. 책이 막 이 뜨거운 열기에 불어갖고 그게 아닌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되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출력을 다 한 후 30펑치된 파일에다가 내가 읽을 거리를 200페이지 정도 껴서 포스트잇 막 이런 걸 다 연필까지 갖고 들어가. 풀 세트야. 여러분 상상해봐. 옷은 벗고 풀 세트야. 너무 언밸런스하지. 남이 그러거나 말거나 들어간다? 그래갖고 저쪽에서 이제 뭐 거적대기 같은 거 이제 뒤집어 쓰고 앉아갖고 쭉 읽는 거야. 그럼 어떤 데서 이게 제본이 떨어지지 않아서 너무 좋아. 그런 식으로 어떻게 200페이지를 다 띄고 나오면 땀 뺐지, 살 뺐지, 200페이지 책 다 읽었지, 2인원, 3인원 얼마나 신나요. 근데 한 가지 조금 괴로운 건 아줌마들이 그 꼴값 떤다고 쳐다봐. 아유 꼴값 떠네. 아유 아유 지가 공부를 하면 얼마나 한다고 여기까지 들어와서 저 짓을 하고 예예예 예, 예, 막 이러고 쳐다본대. 그거만 이렇게 모른 척하면 아주 괜찮아요. 여러분 시간을 쓸 때 어떤 사람은 시간을 잘 쓰면 24시간이 48시간이 된다. 어떤 사람의 시간은 어때요? 24시간이 하루에 3시간인 사람도 있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텔레비 앞에 앉아 있는 거요. 그래서 텔레비 보고 설거지 한번 째려보고 아유 저놈은 그걸 하고 보나 보고 하나 막 갈등이 막 와. 아유 어떡하나 막 이러다가 보면은요 금방 11시 돼. 그러면 옆집에서 전화한대. 얘 너만 안 왔어 빨리 와 빨리 와 너만 안 왔어. 그러면 옆집 가갖고 그래 막 얘기하면서 수다 떨면서 막 커피 마시고 그러다 보면 금방 5시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 끓여 먹고 나면 12시야. 어떤지 아세요? 하루가 24시간이라 몇 시간이라고? 3시간이야. 여러분 이렇게 느리게 사는 삶이 몸에 배면은요 빠르게 사는 걸 못해. 그래서 나중에 심한 경우 하루에 은행 두 개를 못 가잖아 힘들어서. 오늘 하나 가고 남겼다 내일 하나 가고. 그래서 어떻게 되게요? 시간이 금값이 아니라 시간이 헐값이 되기 시작해. 그래서 자기 시간이 헐값인 거 본인이 제일 잘하고 친구가 걔 시간 헐값인 거 제일 잘한다? 그래서 아무 때나 전화하는 거야 나오라고. 그 아무 때나 전화해서 또 여자친구들 뭐라 그래요? 야, 야, 나 있잖아 구두 잘못 사왔거든? 너 바꾸러 가는데 같이 갈래? 여러분 남 구두 잘못 사온 거 바꾸러 가는데 같이 가면 끝난겨 그거는.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그게 뭐야? 곧 나의 인격이고 곧 나의 뭐야? 가치라고요. 그래서 나의 가치는 하루 가치에 달려있고 내 인생 경영은 어디에 달려있어요? 오늘 하루 경영에 달려있어요. 내일로 미루지 마라. 내일 아니야. 오늘 못한 일? 내일 죽어도 못해. 인생에 책 한 권 안 읽는 사람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런 사람일수록 꼭 여름휴가 때 책 읽는다는 계획을 세우지. 아 휴가 때 있잖아 책 읽을 거야 10권 가지 가야지. 그 책을 10권을 싸들고 여름휴가 때 이렇게 휴가를 간다? 책이 읽혀 안 읽혀? 여러분 어제 못한 일은 오늘 죽어도 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지 아세요? 대부분 어제 했던 짓을 하게 돼 있어. 뭐? 문자. 나 지금 부산 크크 이런 거. 맛있는 스파게티 먹는 중 이렇게 하고 찍어서 올려 뭐 이런 거. 어제 안 했던 일을 오늘 한다라는 건 대단한 결심이에요. 오늘을 바꿔야 내일이 바뀌어요. 오늘 하루 안 바꾸면 아무것도 안 된다. 여기 지금 30대 되신 분 손들어 보세요. 인생에서 가장 불안하면서 가장 많이 흔들리고 가장 힘든 때가 언제예요? 30대예요. 20대는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것에 들떠 있어. 그래도 뭔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거든. 그리고 8년 해봐라 되나? 잘 안 돼. 내 직업이 가끔씩 나를 굉장히 고단하게 해요. 여러분 직업이 나를 기쁘게 하지 않아요. 직업이 나를 얼마나 고단하게 하는지 알아요? 저 강사하는 내내 좋았는지 알아요? 아니요? 어떤 때는요 강의를 하러 가잖아. 그러면 막 이런 종이 한 장씩 나눠줘. 그거 뭔가 그리고 뒤다보고 있으면 그게 뭔지 아세요? 내 살생부야. 김미경 강사 강의 어땠나? 일 너무 좋았다? 이 그저 그렇다? 삼 왜 불렀니? 이런 거 써있어. 나는요 매일 잘린 사람이에요. 그래도 내가 이 직업을 부둥켜 안고 20년 30년 있어야 승리자야 직업에. 그래야 객사하지 않아요. 내가 강의를 얼마나 많이 했냐면요 하루에 강의를 5번 한 적 있어요. 가능해요? 그럼요 가능하죠. 7시, 9시 조찬 강의한다. 1시간 이동해서 10시, 12시 강의한다. 점심시간에 이동해서 1시, 3시 물론 밥은 못 먹죠. 그리고 4시, 6시 강의한다. 또 이동해서 7시, 9시 그러면요 2시간씩 강의를 5번 할 수 있어요. 돈이 얼마인지 궁금하죠? 여러분 그때는 돈을 별로 못 벌었을 때예요. 그거 다 누가 운전하고 다녔는지 알아요? 내가 직접 운전했어요. 한 달에 6천에서 7천 킬로를 운전했어요. 택시기사 분들보다 더 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내 별명이 뭔지 알아요? 여자 비아그라요.
아무리 조금 돈을 줘도 뛰어다니면서 하는 거야. 강의 하루에 3개, 4개, 5개 할 때 모든 실력은 그때 다 컸어요. 지금 큰 게 아니라고. 29살 때부터 40까지 그때 컸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29살 때부터 40까지는 돈이 안 됩니다. 돈은 안 되고 뭐만 돼요? 실력만 돼요. 근데 그 실력을 쌓는 동안에 돈도 잘 안 되고 힘든 그 시절을 못 견디면 어떻게 된다? 그게 바로 뭐다? 직업 객사다. 직업 객사하지 말아요. 절대로 객사하지 마세요. 직업이 여러분을 슬프게 하고 고단하게 하고 바보 취급해도 직업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직업을 더 사랑하잖아? 그럼 그 직업이 나한테 언젠가 꼭 보답한다. 그게 직업과 나와의 관계예요. 백승현 씨 있잖아요. 네. 몇 년 됐어요, 지금? 저 2000년에 데뷔해가지고 지금 12년 차. 12년 됐어요. 무명 시절 뭐 힘들었던 때 있지 않았어요? 어제까지 무명이 아니었나.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 알아봐 주셔야 돼요. 그것도 하나의 직장 생활이잖아요. 제일 어려운 게 어떤 점이에요? 연예인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프리랜서다 보니까 네. 작품이 하나 끝나면은 퇴직이에요. 아, 유령 끝나고 바로 유령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이 없으면은 수입이 없게 되니까 그쵸. 6개월 이상 일이 없다. 아. 슬슬 이제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할 수 있는 거는 뭐 현금 서비스. 그만큼 불안정한데 제가 이제 12년 정도 지내다 보니까 쉬는 시간에 얼마나 잘 지내야 하는가가 노하우라면 노하우랄까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맞아요. 시간 동안 제의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게 준비를 해야겠다. 저 같은 경우 제가 좀 몸치거든요. 어느 순간 막 이렇게 소지섭 씨랑 막 액션을 해야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이제 안 따라줘서 괜히 이렇게 TV 보다가 이런 아이돌 분들 보면서 좀 왠지 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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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여성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여기 결혼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결혼하신 분. 결혼하신 분들 많구나. 자, 결혼 아직 안 하신 분도 있고 결혼하신 분도 계신데 많은 결혼한 여자들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제가 번 돈이랑요, 애 맡기느냐고 쓴 돈이랑요, 너무 똑같아요. 이렇게 고생하느니 그냥 애 키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자, 여성이 자기 직장 생활을 위해서 자기 실력이 크는 동안은 돈을 10원도 못 버는 게 정상이다. 왜냐? 내 애를 대신 봐주는 사람한테 그 돈을 다 주는 게 정상이다. 거기서 냉길라 그러면 괴로워. 냉기지 말라고. 싹 없애버리세요. 언제까지? 애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적어도 언제예요? 40살까지는 돈 다 준다? 그래서 여러분 애가 중학교 되고 애 봐주는 사람이 24시간 안 붙어도 될 때가 있어. 그때부터 돈 번다? 그래서 원래 여자는 어때야 돼? 남자보다 직장 생활을 오래 해야 남어. 왜냐면 40까지는 다 딴 사람 주기 때문에 여자는 적어도 55세까지 직장 생활을 해야 남아. 그래서 여자분들 어떤지 아세요? 더 오래된 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꽉 갖고 계세요. 힘을 비축하세요. 자, 아이 낳잖아요. 가족이 봐주는 게 제일 낫죠. 누가 봐주는 거예요?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봐주는 게 제일 낫잖아. 그래서 어떠해야 되는지 아세요? 시어머니한테 갖다 애를 맡기잖아. 그럼 너무너무 시어머니한테 잘해야 돼. 그보다 귀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 애를 시어머니한테 맡겨본 사람은요, 시어머니 연봉이 얼마짜리인지 계산을 똑바로 해요. 아, 우리 어머니가요, 글쎄, 아우, 그냥, 공짜로 봐주지. 아우, 무슨 돈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며느리가 나빠? 시어머니가 나빠? 잘하는구나. 상태 좋다. 이거 며느리가 되게 나쁜 애야, 그거. 정말로 나쁜 애야. 남편 연봉이 예를 들어서 3천이잖아요? 그럼 애 봐주는 시어머니 연봉은 얼마인지 알아요? 남편이랑 연봉이 더 많거나 비슷해요. 그래서 둘 합치면 6천이요. 그래서 여러분 애 봐주는 시어머니가 옆에 계시다 그러면요 그 남자의 연봉을 두 배로 계산할 것. 정말 훌륭한 남편이야. 그런 남자랑은 얼른 결혼해야 되는 게 얼른. 자,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한 달에 뭐 100만 원, 150만 원 다 갖다 줬어요. 근데 만약에 친정엄마가 봐준다 그럼 어때? 20만 원 더 드려. 뭘 그냥 묶여 그냥 맡기게. 참 이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친정엄마를 왜 20만 원 더 줘야 되는지 아세요? 아이고 반말 프리미엄이라고 알아 혹시?
여러분 반말을 할 수 있으면 있지 피로가 훨씬 빨리 풀려. 애 맡기고 들어가서 어,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제가 좀 늦게 왔어요. 어머니 지금부터 제가 볼게요. 그러면 엄청 피곤해. 근데 친정엄마가 봐주면 반말로 하잖아. 어, 엄마 피곤해 못 살겠어 내가 진짜. 아 알았어. 아 나 아 좀 씻고 본다고 조금만. 이게 얼마나 프리미엄인지 알아? 그래서 20만 원 더 드려야 돼. 요즘 시어머니들이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우 야 안 키워 니네끼리 이렇게 살아 내가 여태까지 고생했는데 또 키우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면 안 되냐면 내가 구체적으로 따져드릴게요. 평균 수명이 여자는 거의 80 넘어 90까지 가고 있어요. 여자들은 남편이 먼저 떠나가고 나면 훨씬 더 길게 산대. 남자는 부인이 떠나가면 뒤따라간대.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자가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서로 돕고 살아서 그래. 시골 가보면 어떤지 아세요? 이 할머니들이 다 일찍 주무셔. 아우 전기 아까워서 일찍 자야지 그래갖고 9시 전에 다 주무신다. 그리고 새벽 4시 반에 깨.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마실을 다니는 거지. 그러면서 서로 들춰본대. 죽었나 살았나. 그래서 조금 상태 안 좋은 것 같으면 얘 언니 상태 이상해 빨리 다 나와 그러고 고추 찍어 먹고 마늘 먹고 막 그냥 노래방 기계 갖다 놓고 같이 막 이렇게 하고 뭐 막걸리 마시고 노래 한번 하잖아요. 그럼 어떤지 아세요? 죽을라 그러면 도로 살려놓고 죽을라 그러면 도로 살려놓고 그래갖고 엄청 오래 사는 거예요. 어머님들 10년만 투자해 주세요. 10년이면 되거든요. 대신 돈 안 받고 무료로 가르치지 마세요. 제발 꼭 받으세요. 왜? 맡기는 애도 책임감이 있어야 돼. 그래야 직장생활을 더 열심히 한다고. 100만 원이건 120만 원이건 150만 원이건 받고 싶은 대로 이렇게 상황 봐서 규칙적으로 그 달에 꼬박꼬박꼬박 받으세요. 그래야 어머니들이 야 힘들어 안 키워 그런데 100만 원 들어오면 힘이 들더라. 원래 그런 거야. 돈을 매달 매달 받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적금을 드는 거지. 어머니들이 여러분 우리가 노후 생활하는데 60에 은퇴하고 90까지 살면요 30년간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아요? 엄청나게 돈이 필요해요. 그때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내 힘으로. 그래서 그 돈을 꼬박꼬박 저축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3년만 고생하시면 게임이 끝난다. 애가 어린이집을 가기 시작해.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만 잘 봐주시면 며느리 우뚝 쓰고 딸 우뚝 쓰고 어머니 노후 해결되고 얼마나 좋아. 좀 키워줘요. 알았죠? 키워줘요. 여성들 직장생활 기왕에 할 거면 죽기 살기 잘합시다. 대충대충 하지 맙시다. 직장에 가서 막 인터넷으로 막 시장 보고 이런 짓 하지 마라. 들키면 되게 창피해. 응? 어머 그거 아닌데요 저 그러면서 막 지가 막 모니터를 감싸고 이러고 너무 창피해. 그런 거 하지 마. 아주 쿨하게 우리 하려면 직장생활 제대로 잘하자고. 그래서 여자들이 구분해야 될 게 있어요. 다이어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성들이 어떤지 아세요? 집안 다이어리가 회사로 들어오고 회사 다이어리는 집안으로 가고 복잡스러워서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중간에 바보가 된다니까. 어머니 생신이라서 안 되고요. 누구 제사라서 안 되고요. 저희 집이 제사가 12개예요. 제가 여자로 살면서 한국이 얼마나 불편한 나라인지 알아요? 직장 다니면서 제사는 다 쫓아다녀야 된다. 안 그러면 나쁜 여자 된다. 그리고 명절날 2, 3일 전에 일찍 가서 다 이거 해야 된다. 저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남편은 그런 나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너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여자랴. 나 미풍양속 많이 해쳐요. 응. 내가 우리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있잖아. 당신이 얘기하는 미풍양속 중에 몇 가지는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내가 잘 모르는 할아버지들끼리 만나갖고 자기네들끼리 좋다고 만든 거거든. 나한테 안 물어보고 만들었다고. 그래서 내가 태어났으면 나한테 다시 물어보라고. 이거 맞는지. 왜 나한테는 대답할 기회 하나도 안 주고 그냥 무조건 따라서 하라 그래? 나 그거 싫어. 우리 엄마가요. 야 니네가 똑똑하게 내가 똑똑하게 이런 거 물어본다. 그러면 엄마 이거 해야 돼. 안 그러면 뒤지게 혼나요 우리는. 그럼 우리 엄마가 그 말 끝에 늘 붙이는 말이 있어요. 뭐라 했는지 알아요? 그려. 엄마는 니네보다 훨씬 똑똑하고 훨씬 훌륭한 여자예요. 왠지 아냐? 다른 이유가 없어. 내가 니네 애미라서요. 내가 왜 니네 애미로 태어났는지 알아? 우리 딸들보다 30년 먼저 살면서 우리 딸들 불편할 것 같은 거 있으면 내가 다 해치워놓으려고 먼저 태어난 겨. 그거 안 하려고 그러면 내가 니네 뒤에 태어났어야지. 나는 우리 딸한테 말해요. 야, 내가 왜 니 엄마로 태어났는지 알아? 내가 먼저 태어나서 너 불편하고 너 힘들고 너한테 부당한 거 있으면 엄마가 다 고쳐놓으려고 태어난 겨. 앞에 내가 많이 고쳐놓고 죽을게. 여러분요, 한 여성으로서 살면서 많은 걸 바꾸지 않으면 직장생활이라는 것에서 늘 루저가 된다. 늘 힘들고 맨날 울어야 돼. 맨날. 자, 여자들이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저 좀 따라해. 남자한테 배우자. 예예. 남자한테 정말 좀 많이 좀 배우실래요? 남자한테 꼭 배워야 될 게 뭐냐 하면 아버지 피치.
여자들 너무 정직해. 아주 잘났어. 응? 누가 뭐 재밌는 얘기 하잖아요. 그럼 남자들은 뭐라 그래? 사장님 진짜 재밌는데요? 막 이런다. 근데 여자들 뭐라 그러는지 알아? 사장님 그 3년 전 거예요. 이렇게. 너 바보니 바보야? 어?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이 아부 스피치 중요한 거예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간 사장님 말씀을 액자로 걸어야 돼요. 뭐 이런 말 있지? 조용히 가야 돼. 우리 남편 직장 다니거든요. 그 회사가 이제 직원이 그렇게 많은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름휴가를 가게 되면 부산에 무슨 호텔 그러면 20방을 얻어. 그래서 20팀씩 여름휴가를 보내는 회사예요. 그런 회사 얼마나 나쁜 휴가인지 알아? 잘못하면 죽음의 조가 짜진다. 근데 우리 남편이 뭐라 하냐면 걱정하지 말래. 요번에 다 자기 부하밖에 없대는 거야. 걱정하지 말자. 그래서 부산에 딱 내려갔어요. 이게 웬일이야 세상에. 부사장이 스케줄 바꿨대. 나는요 우리 남편 그렇게 동작 빠른 거 처음 봤어. 정말 남편이요 쏜살같이 달려. 오셨습니까? 사모님 아유 오셨습니까? 막 난리가 막 굽실굽실 난리가 나. 우리는 다 버리고 거기 가서. 그러더니 그때부터 이제 전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자갈치 시장 사모님 가시고 싶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차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더니 세상에 그때부터 4박 5일 우리 그러고 지냈어요. 다 이제 차를 끌고 자갈치 시장에 갔다. 남자들은 좋아 죽어. 회는 이런 걸 먹어줘야 된대요. 고추랑 마늘밖에 안 나와요. 그때만 해도 큰애가 중3 때니까 막내는 되게 애기예요. 우리 애들은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없어갖고 옥수수 통조림 3캔 먹었어. 그러고 나서 먹고 있는데 부사장 사모님이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한다. 오랫동안 못 만난 스님이 계셔서 절에 좀 가야 겠대야. 우리 아들 바나나 포트 타고 싶은데 이씨 그러면서 절에 갔거든요. 부사장님 사모님 뭔지 아세요? 이거 하느냐고 3시간 안 나오는겨. 남자들 두놈 절 바깥에서 맥주 마시고 있고 우리 큰애 있잖아 성질 대단하거든 중3짜리 딸내미. 우리 큰애가 어땠는지 아세요? 그때 절에 있는 흙을 발로 다 팠다. 다시는 안 따라와 엄마 아빠 시켜놔. 우리 아들은 징징 울고 엉글 엉망이 되고 아무리 닦아줘도 꼬질꼬질해지고 막내는 땀띠 나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나서 남자들이 어땠는지 아세요? 광안리에 또 모였어. 난 우리 남편이 그렇게 웃기지도 않는 얘기에 그렇게 잘 웃는 남자가 처음 알았어. 대단하십니다 부사장님. 이야 정말 대단해. 이야 아무데나 다 이야요. 여러분 그것도 남자들이 단체로 4명이 하는 거 진짜 웃겨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지났거든요. 중3짜리 딸이 뭐라 했냐. 엄마 아빠한테 좀 잘하면 안 돼? 너 왜 이래 갑자기 얘가? 엄마 부산에서 우리 아빠 못 봤냐? 아빠 너무 불쌍하지. 4일 동안 하나도 안 웃긴데 계속 웃은 거? 그러면서 우리 딸이 그때 한 얘기 있어요. 엄마 있잖아 나 대학 들어가서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면 엄마 섭섭해하지만 나 어버이날 엄마 안 챙길래. 다 엄마만 챙기잖아. 난 아빠 챙길 거야. 그래서 얘는 어버이날이면 자기 아빠 회사로 가요. 돈을 들고 가서 아빠 점심을 지 돈으로 사줘요. 요번에는 스시를 사줬대. 지가 가서 아빠 좋아하는 스시 사줄게 그러면서 아빠가 계산을 아빠 내가 계산할 거야 어버이날인데. 그러고 나서 네가 돈이 어딨냐 그랬더니 아르바이트 한 거 있어 그러면서 스시컵을 돈을 내는데 막 가슴이 무너지면서 막 지갑에서 있는 돈 다 빼갖고 50만 원 줬대. 50만 원. 와 그래서 우리 딸이 이걸 보더니 아 확실한 수익이 된다며. 남자들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밥 먹으러 가면은 40, 50대 남자 부장들이 밥을 내죠. 그죠? 그 사람들 지겨워 죽겠다? 왜? 하도 밥값 내서 당연히 지가 내는 걸로 알아. 그랬는데 만약에 29살짜리 여직원이 뭐라 했지? 아 제가 낼게 부장님. 애들이 둘이라서 요새 너무 힘드시다 그러셨잖아요. 저는 맞벌이에서요. 제가 훨씬 더 나아요. 제가 낼게요. 그러면서 밥값 15,000원 딱 냈지? 그럼 부장의 가슴에 막 눈물이 흘리면 내가 너 평생 키워준다. 너. 여러분요. 크게 빚진 전우애 같은 감성이 있어야 사수 부사수로 끌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 상사한테 어떻게 한다? 내일 가서 꼭 밥 사 알았죠? 응? 여기 계신 남자분들 요즘에 뭐 하나 주의 하나 합시다. 남자들은 여자가 다 자기랑 똑같은 줄 알아.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와 똑같다라는 전제하에 여자를 대할 때 잘못 대하는 바람에 직장 생활에서 남자가 공경에 처하거나 남자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자한테 양성평등을 한다고 남자한테 하던 욕을 여자한테 똑같이 했어. 어떻게 돼? 이게 양성평등이에요?
노래방 같은 데 가서 막 노래했어. 남자들이 막 여자를 끌어낸다고 같이 뭐 브루스 추자 춤추자고 막 끌어냈어. 어떤 아저씨가 같은 남자분이 직장 상사가 그래갖고 막 여기를 막 껴안고 막 막 귀에 막 바람 들어와. 막 아유 너무 싫어. 막 이래갖고 헥헥거리고 막 이제 춤을 막 이렇게 췄어. 너무 싫잖아. 너무 싫잖아. 그래갖고 다음날 여성들이 뭐라 그래요? 그분 부장님 왜 그러셔 도대체? 그 성희롱 아니야?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남자 대리가 뭐라 그래? 네가 이해해, 이해해. 술 취해서 그러신 거야, 술 취해서. 그럴 뿐이 아니요. 그분 교회 장로요. 여러분 술 취해서 그런 건 다 용서해도 돼요? 아니요. 그럼 음주운전 왜 단속해? 술 취해서 그 정도 운전하면 잘한 거지. 중앙산 잠깐 넘어갔다 왔는데. 술 먹고 하면 뭐든지 용서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그 남자들의 생각 이게 바뀌어야 돼요. 또 하나 남자랑 여성이랑은요 감수성이 굉장히 달라요. 틀린 게 아니라 뭐다? 다른 거다. 다름을 인정해야지 진짜 젠틀하고 멋있는 남자 돼요. 남자들 중에서 한번 보세요. 여기 툭툭쳐. 야 잘했다 잘했어 잘했어. 남자들은 아무리 여기 치건 여기를 치건 여기 치건 그냥 남자들끼리 무슨 문제가 있어 계속 두드리라고 괜찮아. 근데 여자는 잘했다고 막 여기 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치는 거랑 여자들 여기 치는 거랑 되게 다르다. 얼마나 다른지 아세요? 여기 치는 건 그래도 괜찮아. 아, 잘했네 잘했네. 근데 등을 이렇게 치잖아. 그럼 되게 징그러워. 원래 여자들이 굉장히 감수성이 민감해서 눈으로 하는 것도 되게 민감해요. 눈으로 하는 것도. 그래서 옛날에 성희롱 예방 법률 처음에 통과될 때 남자들이 제일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이거였대요. 개슴츠레한 눈으로 아래 위로 훑어본다. 그 남자들이 내 눈 원래 개슴츠레 원래. 그럼 나 같은 남자는 눈도 못 뜨냐 하는데 여러분 원래 개슴츠레한 눈이 어딨어? 그런 거 없어요 원래. 봐요. 어, 너 옷 예쁘다. 치마 입어 가끔씩 되게 이쁜데? 이거랑 예쁜데? 다르잖아. 사회 전반적으로 요즘에 성에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죠? 참으로 안타까워요. 중요한 거는 남욕할 거 할 거 없이 뭐냐 내 아들 교육부터 잘 시켜야 되고 남욕할 거 없이 나는 정말 젠틀하고 괜찮은 남자야? 이거에 대해서 더 우리가 신경 쓰고 할 것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직장에서 여러분 스피치 같은 거 되게 중요한 거 이해해요? 예. 스피치 배우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예. 되게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스티븐 스필버그는 영화 감독이죠. 스티븐 스필버그 강사료가 얼마게요? 천만 원? 2억 5천. 한 시간에. 이 사람이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엄청난 천재죠. 스티븐 스필버그나 주라기 공원 같은 거는 공상과학, 자연과학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절대 만들 수 없는 영화고 또 E.T. 같은 거 보세요. 어마어마한 상상력.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해요. 그의 영화는 보는데 만 원이면 되지만 그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기 시작하죠. 이게 뭐예요? 지식사회의 특징이야. 지식사회는 저 사람 머릿속에 뭐가 있나 궁금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어때? 강연 시장이 몇십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누군가 앞에서 말하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서부터 연습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개념만 생각하면 돼요. 명창, 유명창. 자, 내가 명창이라고 칩시다. 막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청중들이 대부분 다 어떨까? 우리나라 청중들은요, 다 조용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안 치는 박수가 기립박수야. 그래서 누가 일어나면 안 치잖아. 거기 아줌마 앉아요, 앉아요. 그래갖고 안 쳐버려. 정말 중요한 건 청중과의 소통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안 움직인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 윤진영 씨 이렇게 내가 명창이야. 노래를 시작할 때니까 막 얼쑤 얼쑤 혼자 해봐. 그럼 옆에 사람이 어떻게 어머 얘도 한다 나도 해야지 얼른 해봐 여기 다 어머 시작해 빨리 시작. 야, 여기는 뭐 하는 거야. 여기도 한다 쟤도 한다 여기도 한다. 그래갖고 다 같이 막 신났어 막 신났어. 이 무대는 막 열광의 도가니가 돼서 그렇게 2시간 공연이 쫙 끝나고 나요. 명창이 기가 막히게 노래를 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처음에 얼쑤 얼쑤 이거 했던 사람 누군지 알아? 알바요. 명창이 무대를 다 끝나고 나서 저 뒤로 들어갔어. 그랬더니 그 아르바이트 그분이 따라 들어간다? 들어가서 뭐라는지 알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있잖아요. 그 연습 더 해라. 알고 보니까 뭔지 아세요? 그분의 스승이에요. 여러분 원래 모든 명창은 누가 키워? 귀명창이 키운다. 직장에서 성공하고 싶으시면 명창 노릇 하지 마시고 귀명창 노릇부터 하세요. 그 유재석 씨 같은 사람 굉장히 개런티 많이 받는 사람이죠. 그죠? 그가 잘하는 게 뭐예요? 액션이에요? 리액션이에요? 리액션. 여러분 액션 가격보다 리액션 가격이 훨씬 더 비싸다. 얼마 전에 한 회사에서 직원들을 뽑는데 10명 중에 한 명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10명을 한 방에 데려다 놓고 6시간 동안 여행이라는 주제를 두고 대화를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3시간 이상 지나가니까 인간성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야. 어떤 애가 그렇게 말을 잘하더래. 막 신나게 얘기해. 걔 바로 잘렸지. 저만 말하는 바보 같은 애니까. 근데 그 옆에 있는 애는 어때요? 말하려고 그러면 딴 놈이 들어가서 말하고 내가 말하려고 했던 거 제가 말하고 그래서 한마디도 못하더래. 그게 어떻게 돼서 걔도 잘렸지. 근데 묘하게 3시간이 지나자 이상한 사람이 등장하더래요. 누군지 알아요? 유재석. MC를 보더랴 누가. 그 말 길게 하는 애 말에 살짝 잘라갖고 야 그랬어요. 되게 재밌었겠다. 살짝 걸어다가 누굴 갖다 주는지 알아? 아까 왜 말하려다 못하고 그런 애 있잖아요. 걔한테 걸어서 갖다 주더라는 거야. 그래갖고 어떤지 아세요? 10명이 돌려가면서 똑같이 N분의 1로 말하도록 하고 있는 애가 하나 나오더래요. 아침마당에 이금희 씨를 한번 꼭 보세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방송에 딱 아침에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금희 씨가 10분 안에 방송이라는 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 정도로 리액션이 좋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한번 꼭 보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래요. 아줌마가 제가요 우리 남편이 12년간 나를 두드려 뺐는데도요. 내가 5명 아들을 행상을 해서 다 대학을 보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이금희 씨 리액션 어떤지 아세요? 아주 심플하다. 깔끔하고 정확해. 아우 이게 끝이요. 나 그럼 아줌마가 어떻게 그 얘기 듣고 나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시작하는 거지. 액션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뭡니까? 리액션을 통해서 액션을 끌어내는 사람. 여러분 이거를 손석희 씨 같은 분이 해봐. 큰일 나 그 아침마당은. 그러니까 남편이 12년간 구타를 하는 가운데 5명을 다 대학을 보냈단 말씀이시군요. 그럼 얼마나 스피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스탠딩 스피치, 시트다운 스피치. 여러분 시트다운 스피치에서 꼭 지켜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리액션 토크. 액션 토크가 제가 말이에요? 아니고 그러셨어요. 알았죠? 두 번째는 뭐야? N분의 1. 6명이 앉아서 1시간 동안 대화하면 내가 말할 수 있는 시간은 몇 분이다? 10분 이상은 절대 하면 안 돼. 알았죠? 그러면 나머지 50분 동안은 뭐 해야 돼? 리액션 듣는 거야. 어머 그러셨어요? 이게 더 좋은 대화. 여러분 리액션만으로 충분히 대화하고 남는다. 그리고 또 하나 진짜 멋있는 스피치 연습. 스탠딩 스피치입니다. 스탠딩 스피치. 스탠딩 스피치가 뭐예요? 저처럼 얘기하는 거죠? 나는요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여태까지 한 강의를 앉아서 해도 같은 톤으로 말하고 서서 해도 같은 톤으로 말해요. 이게 제일 좋은 스피치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말할 때는 내가 그래서 어땠는지 알아고 너무 재밌게 말한다. 나오면 제가 어렸을 적 이렇게 된다.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지자체 스피치라고 알아? 군수님들 많이 하는 스피치 있잖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많은 내빈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안 바쁜데 자꾸 바쁘다고 우기는 거 있지? 그거 지자체 스피치요. 스피치를 잘하는 방법 딱 두 가지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보세요. 뭐냐 하면 A, B, A-. 자, A, B, A-가 뭐냐 하면 A라는 주제로 시작했으면 B라는 에피소드에서 할 얘기 다한 다음에 같은 말을 반복해서 끝낸다. 멀리 떠나지 말 것. 꿈이 있어야 미래가 있다는 주제로 한 10분 정도 얘기해야 돼요. 자, 뭘로 채울래요? 제가 한번 해볼게. A, B, A 다시 들리나 봐요. 꿈이 얼마나 사람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꿈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우리 엄마가. 미경아 너는 있잖아 엄청 잘 될겨. 맨날 나보고 잘 된다고 그랬어요. 뭐 어디 가서 반장하고 오잖아요. 그럼 이래. 아우 너 엄마 너 나한테 고마운 줄 알아. 내가 네 태몽을 얼마나 좋은 걸 껐는지 알아 너. 아이고 넌 꿈 때문에 무조건 잘 될 거예요. 우리 엄마는요 내 태몽을 얘기해 줄 때 한 번도 앉아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늘 나를 앉혀놓고 우리 엄마는 재단대 위에서 뛰면서 말했어요. 너 들어봐 네 태몽이 얼마나 좋은지. 고속도로 같은 거 있지도 않을 때 엄마 꿈에서 8차선 고속도로 봤어. 너 이렇게 큰 거 봤어. 어? 그래도 너 그 8차선 고속도로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따그닥따그닥따그닥따그닥 그러고 막 뛰어가더라. 그래갖고 엄마가 얼마나 극성스럽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뛰어가나 싶어갖고 엄마가 막 뛰어가서 뛰어가서 보니까 하얀 백마를 탄 기사가 막 가는 거예요. 도대체 저기 슬리퍼를 확 집어던지고 말꼬리 꽉 쥐고 그 하얀 말 위에 올라타서 우리 미경이를 낳았어. 너 수만 명이 따를 거예요 미경아. 너 진짜 잘 될 거야. 걱정도 하지 마. 나는 이런 얘기를요 수만 번 듣고 자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나는요 내가 항상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42살 때 한참 방송 강의 할 때 엄마 친구가 있어요. 엄마 친구가 나한테 오더니 뭐라는지 알아요? 우리 집에 놀러 와서 술을 한잔 하시고 나더니 이래. 미경아 네 엄마 같은 여자 진짜 드물다. 내 친구지만 정말 괜찮은 여자예요 네 엄마. 너 그 태몽 알지? 예. 그거 다 뻥이었냐 그거. 네 엄마가 하루는 전화 와서 이러더라. 이 증평 조그만 땅에서 내가 얘네 죽어라고 한번 제대로 기르고 싶은데 태몽이라도 한번 나 좋은 거 줘야겠다고 나를 부르더라. 왠지 알아? 내가 중학교 국어 선생이잖아. 가봤더니 네 엄마가 초안을 다 작성해놨더라고. 나요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눈물이 났는데. 우리 엄마 정말 괜찮아. 우리 집은 딸넷에 아들하나 태몽에 다 가짜예요. 그래서 엄마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엄마의 꿈으로 다 지어냈어요. 내 원래 태몽 뭔지 알아요? 아 너무 증평스러워.
밭에서 옥수수 땄어요. 자, 여러분은요. 꿈꿈만큼 미래가 열립니다. 우리 엄마가 거짓말로 한 꿈이지만 나는 그게 내 미래가 될 거라고 믿었고 그렇게 살았어요. 역시 그래서 꿈이 있어야 미래가 있어요. 자, 들렸어요? 들렸어? APA 다시 들렸어? 안 들렸어? 그래요. 꿈이 있어야 미래가 있다. 앞에 내 태목 얘기했죠? 여러분 이렇게 강의하는 거예요. 제가 1시간 동안 강의할 때 에피소드가 약 20개 정도 필요해요. 그 에피소드 때문에 죽어라고 매일 밤새고 구해내고 구해내고 구해내는 거죠. 이게 스피치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눈으로 봐주고 손으로 쌓고 허리 위에서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 나가면은요 말할 기회들 정말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떨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스피치의 기본은 뭔지 아세요? 연습이에요. 그냥 무조건 연습하면 답이에요. 저도 사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완벽히 18장을 깨알같이 외운 후 내 세포 속에 저장해서 내 세포가 이해한 대로 사람들의 눈만 보고 얘기합니다. 여기 오기 전에도 10번 이상 다 리허설 해요. 그래야지 잘할 수 있어요. 혹시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한다? 입으로는 말하고 눈으로는 사람들을 어떻게 마사지해주고 손은 어떻게 해요? 내 감정과 사람들의 감정을 끌어담아주고 이렇게 하면 누구나 다 좋은 스피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스피치도 하나의 스펙으로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고맙습니다.